봄벌 개상 올리기입니다. 산란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온을 해 주었더니 벌들이 세력이 강해지고 답답하여서 이제 분복열이 일기 시작합니다. 분복열이 일면 산란 능력, 여왕벌 산란 능력이 떨어져서 큰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개상을 올려주어서 아래 위로 여왕이 왔다 갔다 하는 걸더 좋아하니까 아래 위층으로 산란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분복열도 시켜주고 벌들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밤낮이가 아직 추우니까 개상을 올릴 때이 날씨에 고려해서 너무 증소를 하지 않고 벌 스스로가 보온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선 개상 올릴 때는 단상에 있는 그 소비 우에 있는 모든 장애물, 밀랍기구 같은 걸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지 않으면 위에 2층을 올릴 때 소비와 소비 사이, 1층 소비와 2층 소비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꿀벌이 밀랍 기둥에 많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눌리면 많이 소실되지요. 이 점을 감안해서 개상 준비 작업을 합니다. 하단에 1층 하단에 놓을 소비는 소광제를 깨끗이 소비 상단을 깨끗이 정리하고. 2층으로 끌어올릴 소비는 그렇게 밀랍기둥을 완전히 제거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밀랍기둥은 벌들이 이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는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1층에 놓을 소비 상단에 있는 밀랍기둥은 싹 제거하고 그리고 상단으로 끌어올릴 것들은 꿀이 많이 꿀밀랍기둥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제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야 꿀밀랍 제거하려고 그러면 끈적거리고 벌들이 눌러붙기도 하고 아주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놓을 소비는 밀랍기둥이 없는 곳을 제대로 좀 선별을 하고 꿀밀랍이 남아있는 밀랍기둥은 깨끗이 제거하고 하단용으로 쓰고 2층용은 밀랍소비로 밀랍기둥이 조금 있어도 이렇게 제거하지 않습니다. 소비 상단에는요. 다음에는 소비 하단에 있는 수펄집이나 왕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다음 동영상에는 그 작업을 또 올릴 것입니다. 봄벌 개상 올리기입니다. 산란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